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인데요. 지난 에세이보다 참잘 쓰셨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구조 다 갖춰져 있고요. 뭐 문장 오류 거의 없고요. 어법 오류도 거의 없고, 어휘 오류도 거의 없는 에세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수정한 부분은 내용이라던가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뭐좀 첨삭을 했죠. 그 부분이랑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론 같은 경우는 내용을 좀 많이 추가를 했어요. 요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자, 이따가 어쨌든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서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이 좀 꼬이는 편이네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처음 서론 보시면 전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깔끔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잘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서론 마지막 부분에 요렇게 참 요거 본인의 주장을 조금 약간 이제 맛보기만 보여주는 요런 서론의 시작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 부분 들어갈 건데, 본론이 전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이제 약간 빠진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위주로 수정을 했거든요. 어법 오류는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He went to a law school. 그는 로스쿨을 갔어. Since his parents wanted him to be a lawyer, since he was very young.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장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게 지금 since가 두 번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두개 중에 하나는 지워야 되니까 요 since를 요 뒤에 있는 since를 지우고요. 그다지 필요 없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하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요렇게 요 내용을 다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이 그 어릴 때부터 그한테 이제 로열 그 변호사가 되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부모님이. 그죠? 그게 사실은 부모님의 궁극의 목적이었다, 목표였다라는 내용을 좀 첨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e and to be a lawyer was a lifetime goal of his parents. 그 부모의 lifetime goal이었다. 그죠? 그죠? 요렇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그냥 결합한 내용이 요 바로 요 위에 문장이죠. 요쪽 문장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또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it was not his dream. 여기에는 원래 dream이 그냥 써져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수정을 잘못했나 보네요. 자, 그의 꿈이 이게 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꿈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대로 쓰셨던 게 뭐냐면 still confused. 그리고 그는 여전히 뭐 하다? 그 혼란스럽다라는 거 있죠. Between being a good son and doing what he desires. 좋은 아들이 되는 것과 그가 원하는 걸 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그런 그두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Being a good son. 자, 요 위에서 만약에 지금 이 굿선,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좋은 아들이 되는 것, 요거에 대한 내용이 요 위에 언급이 되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 개념이 나와도 무리가 없었을 건데, 요 사이에는 본인이 지금 주장을 하신 게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됐겠죠. 괜찮았겠죠. 만약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좋은 아이가 되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요게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그런 내용은 자녀가 이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가 사실 삭제를 하면서 요 뒤에 걸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대신에 어떻게 썼냐면 요 부분은 더 추가를 한 거죠. 그가 하고자 했던 거는 부모님이 원한 거랑 달랐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what he wanted was far different from it. 그죠? 이 여기에서 이 it은 이제 law입니다. law. 그렇죠? 공부를 하는 거 law 법을 공부하는 것과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그는 he is still confused.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것 때문에 with continuing his studying. 그의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렇게 하길 원했지만 그는 이게 그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 그죠?
그리고 그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 부분에서는 아무리 그의 부모의 선택이 더 나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요. 원래는 여기다가 Even if the decision of parents is better. 제가 이렇게 고쳐놨어요. 근데 원래는 굿이라고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굿은 아니고요. 원래는 better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선택과 부모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쵸? 둘 중에 어느 게더 낫니? Which is better? 이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의견이 더 낫다 하더라도 라는 뜻으로 쓰시려면 better이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글 해석본 보면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법과는 매우 관련성이 떨어진 분야였고, 아직도 법 관련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혹은 그법 관련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요 부분 잘 참조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면,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 문단의 반 정도가 삭제가 되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장 구성이 이제 예제를 들긴 들으셨는데 좀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한 가지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회원님이 두 번째 에세이에서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파트에서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처음 시작을 하셨으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의지한다라는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나와야 되고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근거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주장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의지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example를 들어서 이 상황을 들어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엄마가 이제 항상 관리해주고 선택해주고 하니까 뭐 학교도 그렇게 가게 됐고 뭐 결국에는 엄마 때문에 혼자 사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다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근거.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스스로, 뭐,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스스로 결정을 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된다. 뭐, 아니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했겠죠. 그래야 본인의 주장을 관철을 한번더 시키면서 나의 의견은 이거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글로, 자, 빨간색은 제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제가 교정한 거예요. 자,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둘째,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현재 상태나 문제점을 분석을 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길래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할 확률이 다분하며 더 나아가 본인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장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영원히 그들의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성인이 된 후에도, 여기서부터 근거가 설명이 되는 거죠. 만약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들이 그들만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따르는 행동들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곧 그들이 그들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의 삶을 살게 되는 잘못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요렇게 어떻게 반복이 됐어요? 여기 주장이 한번 나왔고요. 현재 상태, 문제점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의견을 관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나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요런 형태로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에세이 전개를 이제 본론 메인 아이디어 2죠. 여기가
main idea 2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은 뭐 어법 오류라던가 이제 내용적인 오류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이제 요렇게 두 번째 본론에서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를 했고요. 근데 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의지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따지셔야 돼요. 본론을 쓸 때도. 그러니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거에 나는 내리는 거를 배워야 된다. 요거에 내가 중점을 둘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요거에 중점을 둘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에세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가시죠? 사실은 이 첫 번째 주장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요거에 좀 더 집중이 된 에세이 그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요 내용이 나오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그거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한두 문장 내외로 간단하게 끝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언급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제가 고친 거는 뭐에 그 집중이 되어 있냐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 전개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PDF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김민정 회원님 그 에세이를 그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써서 제가 에세이를 한글로 한번 써봤어요. 영어로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거를 다 영어로 쓰게 되면 조금 강의의 그 본질이 좀 본질에서 좀 빗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빨리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써봤어요. 근데 이제 서론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에세이 쓰셨던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고 다만 저는 서론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본론에서 말하고 싶은 게 다 부정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 들어가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민정 회원님의 에세이처럼 미래 직업에 대한 이런 거, 저희 미래 직업에 대한 부모의 참견, 그쵸? 그거랑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의 미묘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부모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김민정 회원님 같은 경우는 회원님 같은 경우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요게 주장이었잖아요. 약간 맥락은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야 뭐 어차피 PDF 파일 보실 거니까 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제 결론 부분을 제가 그냥 딱 한 문장만 써놨어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시작 문장. 그래서 나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 자, 요약을 하자면 나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 직업이랑 이제 직업에 부모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해.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부모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애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어. 이게 또 나의 의견이야. 그리고 명백하게 아이가 열정을 가진 부분은 무엇인지 놓칠 우려가 많고 요거는 이제 아니고 자 아이의 의견과 자유의지를 묵살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잘못된 방법이야. 요게 내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없어 주인이 될 수 없어 부모의 의지대로만 아이들이 움직인다면 요게 저의 두 번째 주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회원님한테 제가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서두 요 시작 부분은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자녀의 삶은 부모의 기준이나 그래서 자녀의 삶은 부모의 기준이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가시나요?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아직은 에세이를 저희가 몇 달 동안 계속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회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어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오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에세이 전개 잡는 법, 그리고 에세이에서 조금 더 단편적인 것보단 좀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에세이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뭐냐면 본인의 주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제도 충분히 제공을 했어요. examples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제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무 too simple.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세이가 너무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각형 그 면체를 보면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세 가지 면이잖아요. 그렇죠? 에세이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이것의 이제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에세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제와 약간 사회적 문제를 좀 결여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결부를 시킨다거나 이해가시죠? 좀 그런 쪽으로 쓰셨으면 조금 더 풍부한 에세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정서를 제가 좀 삽입을 했거든요. 부모는 자녀에게 대부분 몇 가지 기준으로 직업을 추천하는데 돈과 안정성이다. 그렇죠? 돈과 안정성이라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면은 이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일 거고 안정성이라면 이제 공무원이겠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이제 이 글쓴이가 사는 그 시대라든가 그 사람이 사는 사회적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좀 풍겨 나오는 에세이가 조금 더 읽기가 좋아요.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좀 결합을 해서 요소를 좀 같이 결합을 시켜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요거는 이제 팁입니다. 팁. 자, 어쨌든 오늘 강의 요 정도로 종료를 하고요.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항상 교육원 쪽지 있잖아요. 쪽지 기능 이용하셔서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꼭 보내주시고요. 제가 바로바로 답장은 못 해드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가 답장을 막안 해주고 그냥 넘어간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이해가시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전된 에세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